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하죠. 이 크라우드펀딩은 기부형과 투자형 등이 있습니다. 기부와 투자의 중간 형태인 임팩트 기부를 만들어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크리스천 기업가가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더 브릿지 황진솔 대표를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브릿지 황진솔 대표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단순히 도와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들을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도와주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끄집어내는 것, 그들의 잠재 가능성을 보는 것,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국제개발 협력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황 대표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잠재력을 가지고 선진국과 빈민국의 공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더브릿지를 2013년에 창립했습니다. 황 대표는 개발도상국 기업가가 자립해 수익을 얻어야만 더브릿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투자와 기부가 혼합된 임팩트 기부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제 임팩트 기부는 투자와 기부가 혼합된 조금 특별한 기부예요. 기부는 그냥 만 원을 주는 거고, 투자는 만 원을 줬을 때, 예를 들어 12,000원의 투자 수익률이 있어야 투자잖아요. 근데 저희는 만 원을 개도국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자 없이 만 원만 돌려받는 그런 좀 특별한 형태. 그리고 그 돌려받은 금액은 다시 다른 프로젝트에 재기부할 수 있는. 특히 더브릿지는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수수료 없이 기부금 전액을 개발도상국 기업가들에게 전달하고 기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금된 금액에서 뭐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운영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기부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기부한 만 원이 개도국 어린이들한테 100% 다 가기 원하지, 이렇게 운영 수수료를 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불편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기부 문화 자체가 아직 우리 안에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황 대표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선진국과 빈민국, 개발도상국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